안녕하세요, 유세입니다. 오늘은 후배 스트레스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직장인들을 위한 처방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후배 시집살이가 더 무섭다는 말 공감하고 계신가요? 요즘 이제 그 리더십 교육을 많이 했었는데, 그 교육 가서 질문하는 어떤 그 선배들, 이게 나중에 제가 이제 질문 있으신 분 하세요, 이제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 선배들이 하는, 그 리더들이 하는 대부분의 질문이 그 이제 어린 후배들하고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되고, 그들과 어떻게 공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대단히 많이 고민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전에 기성세대들은 절대로 고민 안 했죠. 예전에 기성세대들은 자신의 선배들만 걱정하면 됐지, 후배들하고 소통을 그렇게 고민하고 상처 입고 이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참 격세지감이 느껴지는 거죠. 뭐, 지금은 선배, 후배를 다 걱정해야 되는 그런 이제 낀 세대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강의 도중에 어떤 예를 들었었나 하면, 그 이제 내가 말을 굉장히 잘못해 놓고, 이제 그 후배가, 나는 잘못한 줄도 모르고 있는데, 후배가 이제 나한테 기분이 나빴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한테 와서, 선배님,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저 굉장히 기분 나빴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겠냐. 얘기 안 한다. 그러면 결국 그 후배랑 말도 안 하고, 그냥 서로 이제 서먹서먹해진다. 이제 이런 어떤 이제 설명을, 예시를 들어서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리더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강사님, 요즘은 합니다. 대놓고 기분 나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거기서 그냥 빵 터져가지고 다들 웃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예전에 상상하지도 못했던 어떤 그런 어떤 대응? 후배들이 그렇게 대놓고 다이렉트로 기분 나쁩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선배들은 대단히 스트레스 받고, 내가 이제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 후배들을 잘 이제 컨트롤해야지 이 직장 생활을 잘 영위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게 고민이 되죠.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은 부분도 얘기하기 이제 좀 어렵고, 그리고 일단 부딪히기를 이제 꺼리는 거예요, 선배들이 그 자체를. 그러면 이제 은근히 스트레스 받고 이제 상처받고, 그 원인을 전부 젊은 신입사원들한테만 돌리는 거, 그것도 사실 좀 이상하죠. 내가 제대로 말하고, 내가 제대로 소통하고, 내가 원칙을 지키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실질적으로 이제 후배들이랑 어떤 그런 소통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내가 정확히 지시하고 정확히 일하면 그것만큼 이제 후배들에 대한 어떤 고민 방지책, 어떤 대처 요령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얘기하고, 후배들과 얘기할 땐 특히 제대로 얘기하고 제대로 가르치자. 오늘 이제 그런 뜻에서 선배들의 어떤 그런 소통법, 말하기에 대한 몇 가지 원칙 사항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후배들하고 얘기할 땐 절대로 이제 오늘은 이제 일에 관련된 것만 얘기를 할 거예요. 어떤 프라이버시에 대한 그런 이야기는 이제 나중 다른 이제 기회가 생기면 하기로 하고, 오늘은 자, 일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해야지 후배들과의 어떤 소통 스트레스가 없어지느냐. 첫 번째는 불분명한 지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불분명한 지시는. 뭐 일단 해봐,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도 잘 모르면서 그렇게 지시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김 대리, 그쪽 지역 조사를 좀 해봐. 그러면 이제 어디 할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일이 알겠어? 해봐야 알지? 일단 해봐, 라고 얘기하는 거. 그럼 김 대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굉장히 불분명한 어떤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자기는 비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불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소통이 제대로 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막 서서 즉흥적으로, 김 대리, 그거 어제 이사님이 말씀하신 거, 그거 수정하라고 하신 거, 그거 수정 좀 해봐. 무슨 뜻인지 알지?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막 하반기 워크숍 알아서 좀 해봐. 그 일일이 꼭 얘기를 내가 다 일일이 해줘야 되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 일일이 여러분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 불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는요, 대단히 상대의 어떤 신뢰감을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의 의욕도 떨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불분명한 지시를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이 일을 왜, 어떤 이제 주제에 대해서 하라고 오더를 하면서 일을 왜 해야 되는지, 그야말로 why를 설명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수준의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셔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30대 워킹맘들의 소비 패턴을 어떤 이제 마트에서 어떤 쇼핑 행태를 통해서 조사하는 거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그걸 왜 해야 되는데?
그 목적이 뭘까? 이걸 먼저 얘기해 주셔야 되는 거죠. 이게 뭐 신제품 개발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기존 제품 부진 원인을 찾으려고 그러는 건지, 임원한테 보고하려는 용도인지, 아니면 팀 내에서 자료로 쓸 건지에 대한 거 정확하게 왜 해야 되는지, 어떤 수준이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업무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리고 기대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샘플이 있으면 더 좋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거 보고서, 시장조사 보고서를 쓰세요라고 얘기해 놓고, 지난번 최대리가 지난달에 한 그 보고서 고 수준으로 고 스타일로 유형으로 하면 될 거라고, 그 참고해 보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대단히 이제 그 어떤 가이드라인을 준 거라서 이제 후배를 안심시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언제까지 어떤 형태로. 그러니까 뭐 이번 주 금요일까지 뭐 PPT로 보고해야 되는 어떤 명확한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주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불분명한 지시를 했다가는 그야말로 이제 후배랑은 계속 어긋나고 소통 안 되고 서로 스트레스 받고 서로 마음이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불분명한 지시하지 않는다. 불분명한 지시하지 않기 위한 세 가지 방법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뭔가 하면요. 지시 내용을 번복하시면 안 돼요. 번복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김대리 그거 저기 그 보고서 왜 제출 안 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팀장님, 팀장님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하라고 하셨는데요. 내가 언제 다음 주 월요일까지라고 했어. 그 이번 주에 돼야지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 내가 기억을 나는 제대로 기억했다고 하지만 누구 기억이 잘못된 건 사실 모르죠. 그렇게 막 우기거나 뭐 기분에 따라서 의사결정 기준을 막 바꿔버리면 그 후배랑 소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회의를 하자고 해놓고 이제 수요일날 뭐 오후 5시에 회의합시다, 아니면 뭐 수요일날 2시에 회의합시다 라고 해놓고 자기가 어떤 일 생겼다고, 아 그거 수요일 회의 말이지 목요일로 옮깁시다 동일한 시간으로 라고 이유도 얘기 안 해주고 그냥 변경하는 경우, 이러면 이제 후배와의 신뢰가 깨지고 서로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 내가 지시를 했다고 해서 그 번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관성 있게 이제 지시를 하되 어쩔 수 없이 번복해야 될 상황이 벌어지면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 상황을 지금 번복합니다 라고 설명해 줘야 그 후배와의 어떤 관계가 깨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건 뭔가 하면 포인트는 어떤 이제 후배 사원들이 와서 어떤 이제 나한테 오더를 받아가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김대리 이렇게 하시고요. 자, 최대리 이렇게 하시고요.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럼 김대리랑 최대리가 받아 적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김대리가랑 최대리만 받아 적어야 될까요? 나도 지시하면서 이게 나도 적어야 되는 거예요. 김대리는 이 일을 어떤 일을 언제까지? 그럼 내가 메모하면 이걸 언제까지 했다는 걸 서로 쌍방향에 거의 이제 같이 확인이 되니까 나중에 내 메모에 내가 이 메모를 보면서 지시를 했기 때문에 정확한 거겠죠. 내가 내 기억이 잘못된 걸 막 헷갈리거나 이러지 않아도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지시를 하는 사람도 메모하는 건 필수적으로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 편향적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어렵죠.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거, 알고 싶은 것만 알려는 습성이 있어요. 워낙 그래요. 이런 습성이 결국 이제 직장 상사와 후배 간의 관계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일단 결과만 가지고 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배가 결과만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후배와의 신뢰가 이렇게 차곡차곡 쌓일 수가 없죠. 결과는 정확하게 따지는 게 맞아요. 그런데 과정도 인정을 해줘야 돼요.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를 들어볼게요. 매출이 너무 안 좋아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인 걸 다 알아요. 그러면 그래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매출이 다 이제 아주 저조한데 그러면 그냥 손 놓고 가만히 코로나 타만 하고 가만히 있었느냐. 그게 아니라 정말 자구적인 어떤 노력을 이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런 노력들을 한 거를 내가 인정해 주는 거죠. 자,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런 시도는 대단히 좋았어. 매출이 지금 뭐 80%밖에 달성이 안 됐지만 그런 노력들 덕분에 그나마 그 매출도 이제 달성했다는 거를 내가 알고 있어. 인정해라는 거를 선배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얘기해 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반대로 결과는 좋았지만 우연히 일어난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120%를 달성하긴 했는데 그게 우리 팀원들의 어떤
그런 세일즈 노력 때문이 아니라 어디서 이제 위에서 이제 던져준, 밀어준 그런 이제 매출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좋다고 120% 했다고 뭐 파티할 게 아니라 자, 지금 120% 달성한 거는 이런 이런 이유 때문이다. 다른 부서에서 이제 밀어줘서 뭐 특판으로 이제 이렇게 됐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이제 리더가 반드시 그 상황을 과정을 짚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볼까요? 책임 회피도 금지해야 됩니다. 책임 회피 너무 정말 안 되죠. 그 내가 잘못한 판단으로 이제 일이 틀어졌어요. 그런 때는 이제 빠른 어떤 그런 인정, 사과 이런 게 중요하죠. 여러분들 이제 예전에 이제 그 화제가 됐던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예,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 이제 우영우 변호사의 어떤 이야기에 그 선배 변호사가 한참 시니어 선배 변호사가 아, 내 생각이 짧았네. 바로 인정하는 대목이 나와요. 내 생각이 짧았네. 그렇게 그 부분이 핵심인데 놓친 거죠. 선배 변호사가 바로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내가 잘못한 부분 인정하고 내가 책임져야 될 부분, 아, 이 부분은 내가 책임져야 될 거냐,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인정하는 거. 그런 선배는 이제 길게 보고 길게 신뢰할 수 있는, 길게 함께 일하고 싶다라는 느낌을 후배한테 줍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의 관계는 대단히 서로 이제 우정과 그야말로 신의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겠죠. 내가 책임질 테니까 열심히 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선배 거의 없죠. 그러니까 누가 사고 칠까봐 막 걱정하는 선배들은 많죠. 그러나, 내 책임이라는 거에 대해서 회피하지만 않아도 대단히 어떤 후배와의 어떤 소통 관계에 있어서 큰 어떤 이제 유익함을 여러분들이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후배 스트레스 때문에, 그야말로 후배 시집살이 하는 선배, 들의 어떤 이제 고민 해결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더욱더 행복하고 슬기로운 직장 생활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이세민의 직장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